유년부 이과정 2학기 36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웃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봐요. 먼저 36과 암송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웃인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셨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기 활동 시작해 볼게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이야기가 다섯 개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그림,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 그리고 돌보아 주는 모습. 이렇게 번호를 잘 매겨봤나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말해볼까요? 시작! 5, 3, 1, 4, 2. 자, 이제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의 빈 칸을 채워서 완성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뒤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나요?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었지요. 우리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둘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 손바닥 크기를 대어보고 손바닥이 조금이라도 큰 친구가 1번 문장을, 손바닥이 조금 작은 친구는 2번 문장을 완성해서 말해요. 그리고 서로 번갈아가며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문장은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먼저 답을 적고 그 답을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할게요. 자,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갔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핵심 문장을 사용해서 대답해 보기로 해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요. 이제 실천하기 활동을 시작해 볼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에 이웃 사랑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실천하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동생이 숫자를 잘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네요. 숫자를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동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 스티커를 보면 세 가지 말들이 있어요. 먼저, 숫자를 잘 모르네. 놀려줘야지. 안 알려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도와줘야지.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스티커에서 붙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니 나도 도와줘야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지요. 동생이 숫자를 잘 모른다고 놀려주거나 엄마한테 혼날까봐 도와주는 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니 나도 도와줘야지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오, 내 친구가 너무나 많은 열에 시달려서 아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또 스티커가 세 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모른 척 해야지? 난 착해 보이고 싶어. 억지로 도와야지.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도와야지. 자,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그래요, 마지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도와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아픈 친구가 있을 때 모른 척하거나 억지로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사랑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마이크에 있는 질문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웃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입니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 각자의 답을 적어보세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물어볼 테니 적은 내용을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이웃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입니까? 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짝꿍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줄래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이웃사랑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적어보았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마이크를 줄 테니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대답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스티커를 붙여볼 텐데 남자친구들은 남자 어린이 스티커, 여자친구들은 여자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선생님은 여자니까 여자 스티커를 떼어서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붙였어요. 이웃사랑 인터뷰에 적은 내용을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봐요. 우리 이런 결심을 담아서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도와주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인터뷰에 적은 사람에게 꼭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회와 용기,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